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됐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연일 뭐 시장은 멋지게 가고 있죠. 자,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시장이 뭐죠? 기관과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 자, 어제 며칠 사이에 거래량이 없었는데 거래량이 좀 강하게 터지면서 자, 박스권의 시장을 넘어가는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 참 멋있습니다. 자, 이것이 상승장으로 가는 지름길로 시장은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다. 또 아울러 역시 코스닥 역시 연일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죠. 자,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투자자들이 그저 현금 확보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요. 지금 엄청난 수익이 났기 때문에 자, 이것은 그죠? 뭐 우리 계좌를 보여줬듯이 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상당히 강하게 나갔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죠. 아직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코스피는 가고 있는 장입니다. 721선을 갖다 돌파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죠. 네 번에 벌써 헤딩을 하고 한 달 20일 만에 드디어 박스권을 돌파하는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제 이런 거죠.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연일 지금 급등했던 종목이 그 뭐였었냐면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백신 후보 물질을 옥스퍼드 대학에서 1077명을 임상 전원 항체 형성을 했다. 이것이 이제 신풍제약 그래서 너무 세게 나가서 신풍제약은 지금 정지당해 있고요. 내일은 다시 풀리겠죠. 예. 그래서 신풍제약이 연일 신고가 행진을 했고요. 그래서 1008%를 내는 엄청난 수익을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케미칼이죠. 저는 뭐 다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공개 안 하고 또 사람들이 또 역시 우리 일원들은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가서 예, 상당히 수익을 지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계속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합쳐서 이제 세 가지 또 하나가 일양약품인데요. 예, 일양약품이 역시 계속해서 급등 나가서 연일 가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그럼 뭘까요? 예.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SK 케미칼이 어떤 역할을 했냐? SK 케미칼의 자회사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19 코비드 백신에 대해서 그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바로 보사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국가 협력의 의향서를 체결해서 AJD 1222 물질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그 파트너사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SK 케미칼의 자회사인데 한국에서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 추이라면서 전 세계에 이제 팔 수 있는 권한이 서로 생기면서 어쨌든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으로써 SK 케미칼은 계속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풍제약도 그래서 강하게 나간 건데요. 이것이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벌써 수익이 굉장합니다. 제가 박스권에서 코로나가 이제 3월 달에 코로나 조정을 받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다 나왔는데 지금 수익이 얼마 나갔냐? 이제 129% 나갔습니다. 벌써. 여기서 산 사람들은 더 많이 났지만, 그죠? 이 자리에서 산 사람들은 더 많이 났지만 굉장히 많이 지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오는 부강약품도 역시 강하게 나가면서, 예. 또 나갔죠. 강하게 나갔다 내려왔지만 상당히 좋다. 그래서 우리 211% 내서 신고가를 내는 이런 멋진 모습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아직도 비대면이 끝났다. 뭐 뉴스에서는 오로지 뭐 그런 얘기 나오죠.
비대면이 끝났다. 그래서 뭐 언택트는 끝나고 이제 콘택트가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도 수많은 종목들이 우리 유리원들 종목들이 수익을 내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으로 왔어. 종류별로 업황별로 돌아가면서 지금 계속해서 와서 오늘 같은 경우에 강력하게 나가서 역시 비메모리 반도체인 한미 반도체가 상당히 강하게 나갔고요. 그죠? 신고가 형제를 가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종목을 갖고 가서 큰 수익을 낼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SK바이오케미칼은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수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죠? 예. 커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죠. 자, 이래서 수익은 더 커지면서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 템플턴의 식구들은 역시,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은 또 삼양사가 그동안에 못 갔었는데, 그, 수소차의 이온 교환 필터 소재를 개발했다 이러는 바람에 이제 삼양사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 삼양사와 설탕 회사가 실적이 개선되고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개선됐는지는 아직은 예, 뭐 삼양사가 이제 배합사례도 만들고 주가 이제 우리가 아는 삼양설탕이라는 거에서 너무 잘 알고 있고요. 합성소인 폴리에스테르 아마 이런 이거 그 화성에서 이온 수지 교환 수지가 개발되면서 얘가 실적도 좀 일단 뭐 1분기에서는 실적은 개선이 됐어요. 작년에 115억에 올해 243억에 그래서 삼양설탕이 이제 오늘 강하게 그 소재 개발하면서 강하게 나간 상한가로 진입했었는데요.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수 있는 종목은 오늘도 역시 누가 많이 나갔냐면 또 재밌는 것은, 그죠? 자, 그동안에 이제 가지 못했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서서히 나간 것이 아직도 시젠과 그 진단 키트가 아직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땐 이런데 문제는 뭐죠? 빨리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투자자는 본전만 오면 빨리 팔아서 우리 유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본전 오니까 댕강 잘라버리는데 더 나갔죠. 이게 지금 38%가 나갔나요? 자르지 말고 그때 들고 가줘야 되는데 크게 수익 나는 종목에서 43%가 나갔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 있고 오늘 강력하게 역시 따라간 것도 역시 미코가 강력하게 나가면서 큰 수익을 내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를 냈죠. 자, 템플턴의 식구들은 벌써 여기서부터 사갖고 가가지고 계속해서 여기서 또 사고요. 이 자리에서 상당히 좋았다고 제가 힌트 프로그램에서 7월 1일 날 샀으니까 여기서 따라 사신 분들도 지금 수익이 벌써 43%가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아직도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은요, 진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뭔 종목을 가서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전혀 방법을 모른다면 수익이 커지는데 쳐다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얘만 나간 건 아니에요. 지금 바닥에서 지금 중소형 주장이기 때문에 오늘의 핵심은 그 다음에 여기서도 멋지게 나가는 종목이 바로 예, 한번 보시죠. 이렇게 나갑니다. 중소형 주장이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어떤 장인지 제가 오늘 투자 집계를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오래간만에 그죠?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해서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오늘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른다는 얘기가 우리 투자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개인들은 팔았지만 외국인이 벌써 4,400억, 1,000억을 샀고요. 기관이 3,200억을 사면서 코스닥도 사서 우리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것이 이제 처음에 시발탄이 되는 게 아닌가. 어쨌든 상당히 외국인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은 또 비교 차트에서 환율의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주요 보면 원달러 환율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그다음에 종합주가지수. 이렇게 보면 환율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역시 코스피가 강한 상승을 보이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강세장으로 가는 진입으로 가는 굉장한 중요한 이제 그 박스권
를 돌파하는 박스 돌파하는 멋진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강력하게 들고 요즘 이제 가장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이제 수돌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 그래서 아우성 나고 그래서 간 종목들이 이제 몇 종목이 있었죠. 그것이 광동제약이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시노팩스입니다. 시노팩스는 역시 뭐 이게 그래서 수돗물에 대한 그 멤브레인 방식 그것만인 게 아니라 역시 수소차에 대한 이 멤브레인 방식으로다가 이 필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시노팩스입니다. 따라서 더 멀리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 들어갈지 가장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주세가 갈 때 얼마나 들고 갈 것이냐가 더 중요해요. 그죠? 그럼 오늘도 역시 수소차도 나가면서 일진다이아도 사실 신고가를 냈었고요. 이런 것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여러분이 가야 되는지 그것을 공부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급등 나가는 가서 부실 종목 가서 사가지고 수익을 크게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저는 누누이 봅니다. 그러면 템플턴이 지금 수익률 게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1등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죠? 지금 힌트 프로그램에서 지금도 또 역시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또 수익이 나면서 수익률이 계속 1등으로 가고 있죠. 전문가 중에. 자,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공부하라. 진작 왔으면 아유 전문가님 후회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진작 왔어야 되는데 빨리 왔으면 수익이 더 컸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에휴 제가 진작 오라고 그렇게 왔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수익들이 너무 많이 났으니까 아쉽죠. 그랬더니 예, 아유 진작 왔으면 더 많이 수익 났을 텐데 제가 너무 그저 회비만 생각하고 그저 쫄아서 못 갔더니 정말 이건 장난이 아니네요. 1000%가 났다는 생각하면 아유 이 거짓말 같았는데 계좌를 보니까 정말 예, 그죠? 600%가 나 있고 그죠? 300%가 나 있는 건 기본이고 막 이러니까 깜짝 놀라시고 아 진작 왔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도 늦지 않은 거예요.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거죠. 또 이제부터가 대세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아직은 주봉상으로 보면은 대세상승장은 아직 안 만들었지만 이미 전고점을 돌파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마 주봉이 60일선이 20일선이 60일을 돌파하면서 아마 대세상승장으로 가는 초입에 진입하는 게 아닌가. 이미 여기서도 대세상승장이 20일선 60일 돌파한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넘어가면서 큰 수익을 냈죠. 지수가 엄청나게 나갔기 때문에 지수가 이 정도 가면 종목은 얼마나 갈까요? 자, 이제 다시 박스권을 돌파하면 지수는 이제 전고점을 돌파할 정도로 강한 상승을 갈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 지금 전고점에 다 걸려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이검을 돌파하게 되면 그러기 위해서는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오늘 오래간만에 정말 외국인이 강력한 매수를 진입하면서 오늘 4,400이라는 근래 보기 드면 강력한 매수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그죠? 템플턴이 지수에 대한 어떻게 갈 것인지까지 다 예측을 해서 여러분이 맞춰드렸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종목을 들고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수익이 커지니까. 지수가 이 정도 올랐으면 종목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최소한 2배 내지 3배 간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더 많이 가는 종목도 있고요. 그래서 수익을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직도 헤매고 있어서 좋은 종목을 사지 못해서 수익을 다 놓쳐버리는 상황이 수없이 많이 본다.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너무 뉴스에 현혹돼서 그래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또는 펀드 매니저들이 더블 DB 온다, 무슨 뭐 미국과 전쟁이 일어나서 주식은 더 이상 가지 않고 한국 경제는 혁명이다. 제가 끊임없이 무료 방송에서 보여준 게 뭐였나요? 예, OECD에서 한국의 뭐죠? 예, 선행 지수가 100을 넘었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면서 선행 지수가 100을 넘어서 간다는 것은 주식이 갈 수밖에 없는 그죠? 타이틀을 주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저는 끊임없이 얘기해 줬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맨날 소극적으로 비관적으로 경제가 나쁘니까 안 갈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주식을 사지 못해서 수익을 큰 수익을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유리원들이 갈 수 있는 길 제가 이끌어갔던 길입니다. 그래서 큰 수익을 내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연일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급등 나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떤 수익을 가져올지 더큰 수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늦지 않게 공부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저는 환영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또 플랫폼 기업으로다가 이제 그못 갔던 종목이 뭐냐 하면 비대면으로 카카오라든지, 그죠? 그죠? 카카오라든지, 그 다음에 네이버라든지, 자, 이렇게 지금 종목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죠? 또 아마 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나가나요? NHN? NHN 아직은, 자, 그러면서 아직은 여기 카카오가 오늘은 좀 올랐지만, 그래서 끝났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아마 3분기도 더 가지 않을까. 요즘에 급등 연일 나가는 것이 역시 그 수소차에 관련 주면서 동시에 이 상하프론테크가 굉장히 강하죠. 근데 거의 투자자들이 어떤 일을 벌리냐면요. 본전이면 자릅니다. 예, 굉장히 좋죠. 이 급등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이렇게 들고 간다는 것이 큰 수익으로 이어지는데 사람들은 들고 가지 못해서 수익을 다 반납하고, 여기서 제가 추가 매수를 들어가서 상당히 좋았죠. 전문가님 더 사요, 더 사요, 더 사요, 더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투자에 대한 핵심을 가는 기본적인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방법을 모른다 보니까 주식을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뭐를 사야 될지, 무엇이 주도주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20, 30% 오르면요. 그것이 주도주를 매매해서 우리 뭐, 주도주를 매매해서 수익을 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주도주가 아니에요. 20, 30% 올랐다 주도주 것 같으면 2,000개 종목에 거의 다 주도주예요. 그건 주도주가 아닙니다. 주도주는 최소한 2, 300% 이상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주도주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 그런 주도주를 미리 선행으로 잡아야지, 올라간 다음에 얘기하는 주도주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나가는지 그런 것을 선행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주도주 잡는 방법을 템플턴의 방에서는 강의를 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를 잘 짜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들은 종목을 많이 얘기해주면 어떤 종목이 어떤, 뭐 5G에서 어떤 종목이 나가고 있다. 그러면 그 종목이 거기서 내가 하나만 사면 되는데 그걸 다 살라고 그러고, 다 살라고 그러니까 돈이 그게 불가능하죠. 그 많은 주식을 어떻게 다 삽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종목만 하나만 다 사갖고 들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가져가는 방법, 그죠? 포트폴리오 짜서 가는 방법이 여러분의 수익을 점점 크게 낸다고, 크게 내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자꾸만 종목이 많은 거, 종목 한 종목만 다 갖고 가면 돈을 많이 벌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또 종목을 너무 많이 가게 되면 그 종목을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익을 평준화시키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못 버는 겁니다. 지수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이 그저 수많은 종목 종목백화점을 만드는 거고요. 반대로 종목이 너무 압축해서 한두 종목을 들고 있다 하게 되면 잘 나가면 좋지만 만약 종목 선택이 잘못되게 되면 큰 수익을 놓치는 경우를 수두룩하게 많이 봅니다. 제가 그래서 백테스트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가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주고 그것을 올바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방법, 정석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서 수익을 크게 내는 방법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역시 SK바이오팜도 나갔지만 가장 중요한 건 SK바이오팜에서는 뭐 지금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우리 사주 공모가가 4만 9천 원인데 1인당 평균 1만 1820주를 보유해서 시세가 16억 차익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보유해서 1년이 걸려 있으니까 퇴사하면 한달 내에 입고가 돼서 팔수 있으니까 퇴사 신청을 한 분이 10여 명이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좋은 종목이 상장될 수 있는 좋은 호조건이 지금 계속해서 상장 예비 심사를 거치고 있죠. 그것이 나오면 또 다시 멋진 수익으로 갈수 있는데 거기에 수혜주는 뭘까? 그것을 선행으로 매수하고 가는 전략을 가면 돈이 커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이 어떻게 가는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이
매수 방법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오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이 또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여러분이 눌러주시면 제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